생각난다. 이 단 하나. 아버지께 배운 검술로. 바나나 유튜브. 오늘 고민이 뭐가 있어? 나는 요새 흡연풍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많아서 난 풍이 필요 없는 게 고민이야. 원호야 진짜야? 아니? 자 이제는 이제 와빌리지스러운 자 지금 나눠준 게 뭐냐면은요 익명으로 덕담을 각자 서로에게 써줬어요. 각자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다 읽은 다음에 쪽지 주인일 것 같은 사람한테 주면 돼. 그 블라인드 테스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나나 늘 그냥 아니다. 뭐지? 아니에요. 와부지 꼭 차만 찾아 만나서 제발 결혼하십시오. 아 씨발 이거구나. 추석이 된 김에 조금 더 가꾸길. 늘 추잡하고 더러운 외모로 다니다간 부르니 응당 쫓기 마련. 혜완 이젠 화 좀 줄이세요. 나이가 40이 다 돼갑니다. 건강하시고 허세만 좀 줄이면 완벽하실 거예요 작가님. 내 거 종이가 안 들어갔나? 아니 나 진짜 아니야. 혹시라도 자기께 맞았다 하면은 일어서서 낭독해 주십시오. 와나나 너 그냥 아버지 우리는 꼭 차만 찾아 만나서 제발 결혼하십시오. 이제는 화 좀 줄이세요. 자 그럼 은별이 먼저 하자. 이렇게 돼요. 은별아 나 원호인데 민소 형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아 방 원호가 썼나 봐. 아 저한테 가이 왜 뭐였어? 병신년 하 야 덕담이죠. 돈은 벌만큼 벌었으니 이제 방송 안 보는 참한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하자. 은별아 나 지금 가자미 눈으로 네 다리 훔쳐보고 있어.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 아, 야 가만있어 발 맞았잖아. 자 그러면 맞은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읽어주면 됩니다. 네 시작. 남자가 병신년 지금 가자미 눈으로 네 다리 훔쳐보고 있어. 병신년 양갱아 제발 방귀 끼면서 얼쑤 좋다 지화자 이딴 추임새 좀 넣지 마. 아 방귀를 씁니다. 전 방귀를 당분을 그렇게 수액 맞다 섭취하면 고지혈과 당뇨는 시간 문제다. 고맙다. 그치야? 어 어떻게 알아? 건강 챙기고 화 좀 줄이고 맞춤 법 좀만 하면 넌 완벽할 거야. 고맙다. 응? 눈치가 조금 없으면 어떠니? 그래도 그래. 뭔 말이야? 맞은 사람은 번째 일어나서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양갱아 제발 방구 끼면서 얼쑤 고지혈과 당뇨 시간 문제다. 내 게 어디였지? 오빠 이제는 정착해. 한 여자에게만 나이가 서른이야. 코 한 겁도 만 천하에 공개돼서 얼른 가야 돼. 식모 재민 거 보니까 뭔데? 형님만 시트콤입니까? 시원하게 웃으세요 그냥. 형님만 시스콤입니까? 비겁합니다. 저도 한 명만 주십시오. 글씨가 너 프린트 한 거 보니까 뭔데? 방송을 통해 여동생을 탐하는 파렴치한 사심행동 개새끼 수준 씨발려 나자. 오빠 이제는 여기저기 맛만 보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서 연애해. 게? 엄마가 여자 문제가 이렇게 맞는 사람은 일어나서 읽어주면 됩니다. 어? 아, 어. 형님은 시스콤입니까? 비겁합니다. 하자고. 네. 아니 원호는 또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가장 맞는 애라서 그럼. 사실 욕들을 게 없어요. 아 맞지. 고추털 뜯으며 돈 버는 행동은 이제 그만. 아니 너무 다 쉽다. 원호야 네 나이 어느덧 30 여자 만나자. 원호야 너무 건방지다. 원호야 바지를 맨날 그렇게 치켜 올리니 불알 다 찌부대서 종이 접기도 할 수 있겠어. 김은별인데? 자기 거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바지를 써? 뭐 어쩌라고? 맞아.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의 고민을 일단은 꽁트의 마지막으로 일단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진지한 거 아닌가? 어, 이거 뭐 진지하게 합시다. 아, 그럼 저기 더울 텐데 저 친구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러세요? 어, 그럴까요? 화끈하게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겨루기 하고 내보내죠. 아, 그럴까? 안 되면 진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무 치사하지 않아? 앞으로 나와. 와. 아, 누가 보기 말인데? 얼굴에 계속 보기 말인데. 하나배. 순간. 끝난다. 이 단 하나. 아버지 김혜원 검술로. 내려! 내려! 내가 진짜 죽여버려! 가이드 나이스. 가이드 나이스. 아, 누가 했어? 누가 했어? 6탄 맞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 상담 이런 걸 저기 할 건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왜 사랑 끝내는 법을 모르겠어요. 반에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거의 절친이었다. 근데 여러 1년의 사건이에요. 진짜 예의 없다. 와, 존나 예의 없다. 지금 이 사연. 이 친구, 내 사연이 당첨됐어! 나 지금 콧물 먹은 거 아니야. 그 돼지 멱따 소리 나고, 씨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손이 가는 여드름처럼 끝내지지가 않습니다. 말끔하게 터트리고 흉터도 남기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외사랑 전문가는 우리 은별이거든요. 우리 은별아, 너도 실제로 고백까지 했는데 몇 번이나 차여가지고 그 흉터를 아물게 하는 방법이 있나? 확실한 수가 있어요. 뭐가 있지? 새로운 남자를 짝사랑하면 돼요, 또. 아, 맞기는 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만 원도 별풍 100개라 경제관념이 달라서 조금씩 쓴 것 같은데 누적 보니까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하고 다 와나나한테 쓴 건데. 아이고. 생각해보니 아, 이건 진짜 해결해 줄 수 있죠. 아이디 물어봐서 블랙해 주시면. 이 방송을 접어 그냥.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니 나는 나의 팬분들이 절제를 못하고 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내가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고 뭐야 누구야. 지면 받는 거가 이바이보. 지면 받는 거가 이바이보. 지면 받는 거가 이바이보. 아! 응, 진짜 거의 될 것 같은데. 야! 야, 니들은 퉁 줄이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인싸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 진짜 이거 다 말아요. 인싸가 되려면 일단 작가님 방송을 안 봐야 돼. 맞긴 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그 교수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00명이야. 아, 작가님 알려주세요. 작가님한테 여쭤봤으니까. 인싸되는 거. 헌칠한 외모도 있긴 하지만은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귀엽다, 재밌다,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이. 형 인싸 해봤어? 형 과대였어. 과대였어. 아, 과대면 인싸 맞네. 근데 원래 과대는 따 시키는 거야. 그냥 다 밀어가지고. 아니야. 1학년 과대. 과대는 인싸 맞지 않아요? 나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아니야. 나도 아니었는데. 그냥 나석이 좋아하는 애가. 나대는 애가 좋아하는 거지. 과대를 진짜. 난 내가 한다고 한 적 없어. 제가 봤을 때 아싸가 되는 되게 좋은 키스들이 복학생들이 억지로 무리에 섞이려고 할 때. 됐었어요? 나 아니고! 오프 행사 가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그만해! 무슨 소리야! 아, 얘들아! 아, 그냥 혜원이 인싸로 치자! 우리 혜원이 인싸 맞아! 야! 고마워. 너희들한테 인정받은 거니까 난 인싸야. 굳이 예시를 들면은 그치. 다 같이 있는 이렇게 자리야. 네 명이 놀고 있어. 뭐 주제가 막 똥이었어. 똥똥똥 웃잖아. 이때 인싸가 될 수 있으려면은 그 무리에 껴있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 중에 인싸가 이렇게 말을 걸어. 그럼 그때 리액션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끼는 거야. 근데 아싸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 똥똥 하고 있어. 똥똥똥똥똥똥똥똥 오줌 설사! 맞아. 예시잖아! 예시잖아! 씨발로봐! 아니 야! 왜 그래 반응이! 아, 이미지를 바꾸고 싶습니다. 전에 같은 반 여자애랑 싸우다가 그 여자가 저를 때렸어요. 저도 반격으로 배를 후렸는데 미친이야? 그 후로 저를 미친놈처럼 취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미지를 바꿔서 학교생활을 할까요? 저는 고소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여자애들 무리해서 올 거 아니야. 해봐 나한테. 야 너 누구 때렸다며? 남자들 사이에서 인싸가 될 수 있어. 왜냐면은 너 어차피 배 때린 애랑 사귈 거야? 아니잖아. 왜냐면 정상방이야 심지어. 먼저 때린 것도 아니잖아. 아, 이거 존나 웃긴데요? 어, 지나가다 여자가? 아니 그렇게는 안 했고. 입소문 내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막을 거야? 주먹으로 막아야지. 야 3학년 2반 김은별 네가 뒷담 깠냐? 아니야. 옆반에 밤향기 봤어? 이렇게 돼. 그렇게 경고만 하고 학교에 있는 데서 이제 연습만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알아서 애들이 쟤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자, 그러면 일단은 추석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급하게 만들어졌던 꽁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박수로.